가장 큰 덕은 뭐냐면요. 사실상 로또는요. 세 가지 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갖춘다면은 로또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도 혹시 로또 네. 구매하시나요? 아, 로또를 한 번씩 사거든요. 근데 전 잘 안 맞아요. 이 로또를 잘 맞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사실 이제 제 영상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 영상 끝에다가 이제 소원을 올려드리잖아요. 한 10개 중에 한 25개 정도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로또를 사긴 사는데요. 어떤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자동에서는 이제 불로 당첨번호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걸 빼고 다시 이제 수동으로 하면 좀 확률이 올라간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10,000원치를 샀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자동으로 한 거를 이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오, 진짜 신기하게도 이 자동에서 나온 번호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당첨번호에. 그럼 이걸 빼고 추스린 번호에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큰 기대를 품고 이제 QR코드를 대봤죠. 아니 웬걸 두 개가 안 맞아. 그때는 로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또랑 연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로또가 뭐 당첨된 걸 보니까 뭐 60명인가 가까이? 또 당첨이 된 전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첨금이 뭐 3억 밖에 안 된다 하던데. 자, 일단은 로또가 당첨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덕은 뭐냐면요. 사실상 로또는요. 잠깐만! 한해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덕은 뭐냐면요. 사실상 로또는요. 조상덕이 가장 커요.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선업을 했고 그리고 내가 조상님을 잘 모셨고 그런 조상의 운기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하늘에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 근데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마일리지가 꾸준하게 잘 안 와요. 그래서 인생이 많이 힘들고 근데 복도가 많이 쌓아놨고 그게 이게 한꺼번에 뭔가 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조상적으로 당첨이 된다는 거는 그 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로또가 당첨돼야지만이 내가 뭔가 현 상황이 바뀔 만큼 힘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운때. 힘들었다가 좋아지려고 하는 운때. 안 좋았던 운이었다가 좋아지려고 하는 운이 왔을 이 교차의 시기에 보면은 보통 당첨이 많이 되세요. 너무 안 좋을 때도 당첨이 안 되고요. 그냥 무난할 때도 당첨이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철학관이라든지 점집에 가면 지금 운때가 바뀔 때다.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요럴 때 좀 당첨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 진짜 중요해요. 비율로 차지하면 조상떡이 50%고 내 운대가 30%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 20%가 중요한 거야. 20%가 없으면 80%가 되는 거고 20%가 있으면 100%가 되는 거라서 이 20%는 뭐냐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내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뭔가 에너지 똑같은 걸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뭔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같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야기하면 재밌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옆에 있으면 좀 짜증나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이야기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런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20대 이후로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40대, 50대가 되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더 강해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운대를 내가 받아들이는 에너지.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 옆에 많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에너지가 좋아지고 운이 좋아집니다.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 옆에,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에너지가 안 좋아지고 운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요 세 가지를 갖춘다면은 로또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근데 저는 운때도 있고 에너지도 강하지만 아직 조상의 그 업장을 닦아내고 있는 직업이라서 아직은 그 조상의 업장을 다 닦아내지 못해서 로또가 조금 힘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또가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이 필요한가?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또 좋죠, 당첨되면은. 그런 큰 행운이라고 하는 거. 인생에 여러분들도 몇 번은 찾아옵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채취를 하냐 캐치하지 못하냐에 따라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행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번번이 더 많이 일어나는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행운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는 건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면서 행운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